최대석. 안방장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종횡무진하고 있는 남자. 잠깐만 등장해도 그 포스와 여우는 오래가는 존재감. 명품 조연 배우에서 조연이란 단어가 빠지고 그 이름 자체가 명품이 된 배우 박찬민 씨 최파타를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제발 명품을 빼주시고 그냥 조연만 붙여주시는 게 제가 좋습니다. 벌써 이 일성이 버릴 게 없어요. 예. 우리 박찬민 씨는 최파타에 한번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요. 아마 조재현형이랑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계속 그 녹음도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그 맞습니다. 그 뭐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 그래요. 예, 예. 우리 박찬민 씨 지금 포스가 달라지셨네요. 예. 예, 다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대로 몇 년 전과 그대로를 이렇게 유지하고 계시는 화정 누나가. 아, 저요? 너무 신기합니다. 나는 우리 찬민 씨가 회춘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회춘해. 아, 모르나? 아니 느낌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로 회춘이거든. 그치 그치 그치. 예. 예. 그대로 회춘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늘. 아니에요. 달라지더라고. 막 우리도 달라요. 하나씩 한 두세 개씩 더 줄까 서로.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송수경 씨가 화정 언니가 누나였군요. 여보세요. 누나요. 누구라고요? 네. 수경 씨. 예, 정신 차리세요. 아주 뭘? 한참 누나입니다. 예. 어머. 이것도 베이비 또 하나 있네. 네. 자, 박재민 씨 정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근데 예, 뭐 신납니다.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 최하정 누나를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늙은 도둑 이야기가 공연되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그냥 아주 예, 부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조재현 씨랑 나와서 제대로 제가 아주 맛있는 이야기들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시끄럽잖아요, 조재현 씨.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언제 이렇게 제치고 저 사람을 이렇게 버리고 나올 그러니까 기회가 단독으로 없을까 이렇게 나와야 해. 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조재현 씨 옆에 있으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요. 그리고 재미도 없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은근 수다지. 다들 기대하다가 재미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아유, 한혜숙 씨가 벌써 입담이 좋으시네요 하셨는데 박찬민 씨 개구장인 소년 같은 TV에서 뵐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박찬민 씨를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찬민 씨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왜 청년 같은 얼굴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 시절까지는 늘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아저씨가 됐기 때문에 늘 아저씨 같은 아마 더 늙어도 아저씨 같은 느낌, 오빠 같은 느낌이 계속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청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청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외모가 아니라 에? 외모는 이미 이제 청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싱그러움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다. 아저씨 누나는 예. 소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집어치워 던져버려. 한예숙 씨가 박찬민 씨 입담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셨어요. 전향선 씨가 뒤질랜드 그거 하셨네요. 예. 뒤질랜드. 그리고 박정원 씨가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대사 다 있잖아요. 잘 기억나죠. 그게 애드립이었다고요. 애드립이었습니다. 예. 그냥 이 지문에는 배우 가오리 씩씩거리면서 권투 연습을 하고 있다였는데 예. 그걸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갔더니 예. 감독님이 이거 다음에는 편집해서 잘린다. 다섯 줄로 줄여와라. 그래서 며칠간 고민하다가 그걸 또 자기가 그 한 줄을 한 페이지로 대사를 써갔어요. 막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제 대사 연습하거나 애드립 넣어서 막 예, 연습하고 예. 준비할 때가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한 시간이다 보니까 네. 너무 막 거침없이 만들어지는 예, 예, 예.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는 항상 또 작아지지. 특히 편집에서 더 작아지고 그러면서 대중들은 거의 모르는 애드립들이 그쵸? 많아지는 근데 거. 사실 그 뉴아트에서도 되게 귀엽게 막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애드립이 많았다고. 아무래도 예, 좀 예. 예, 제 색깔들이 많이 입혀져서 표정 자체가 애드립이니까 뭐. 예. 고맙습니다. 근데 그 박철민 씨 하면 진짜 네. 이 유쾌한 배우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근데 방송계 사람들에게 의외로 진지한 배우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들으신다고요. 평소 성격은 뭐 실은 그렇게 유쾌하지도 또 이렇게 아주 진중하고 진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절대 화도 막 자주 내기도 하고 갑자기 우울해져서 막 여러 가지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배우네요. 배우 그런 배우 성격이네. 우리 배우들이 예. 많이 조우를 맞아요. 심하게 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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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것들이 많아서 늘 그냥 비슷한 배우들이 느끼는 그런 생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철민 씨가 행복한 시간을 특히 무대 위에서 연극에서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 예. 너무나 짜릿하기도 하고 너무나 벅차기도 하고 늘 예.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서 막 신나게 웃음을 주면은 그 연극 무대에서 애들이 많죠. 그 관객에 따라서 또 다르죠. 아, 그냥 너무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예. 저도 모르게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순발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있고. 저의 지금 늙은 도둑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잡혀가서 조서를 쓰고 있는 장면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가시더라고. 용무가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형사님한테 아니 네. 저분은 내보내주고 왜 나는 안 내보내주냐. 나도 나가겠다 하고 따라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엊그저 난리 나기도 하고 예. 그게 그 생맥주 같은 예. 살아있는 장르 연극의 맛이 아닌가. 그쵸, 그런 그쵸. 연극의 맛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연을 해도 객석에 따라서 정말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10년을 예. 해도 100년을 해도 관객에 따라 날씨에 따라 제 기분에 따라 관객의 기분에 따라 뭐 모든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예. 그 달라지는 맛에 늘 설레고 늘 긴장되고 벅차기도 하고. 근데 이 늙은 도둑 이야기는 사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만큼 유명한 연극이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트를 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벌써 몇 번? 크게 세 번째입니다. 명계남 선배님하고 2000년 초반에 예. 한 1년을 했었고 그리고 한 5년 전에 뭐 최고의 인기를 그때 예,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때 또 신나게 했었고 이번에 또 막 유혹을 하더라고요. 무대에서 형 또 신나게 놀아봐야 형이 뭐 좀 사라지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구봉관 씨가요? 구봉관 씨라는 제작자가 참. 그래서 예. 포도를 한 두 번 사오기도 하고 처갓집에서 딴 포도라고. 근데 그거 포도가 맛있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맛있다 했더니 두 박스를 더 보내오기도 하고 그래서 에이 하자. 질르자. 부담을 막 주는구나. 근데 뭐 시작하면서 하길 잘했다. 내가 너무 신나는구나. 또 제가 이렇게 까불대는 걸 너무 유쾌하게 신나게 또 반겨주면서 웃어주는구나. 관객들이. 예. 그래서 야 오길 잘했다. 내가 맞아요. 늘 까불고 떠들 때는 바로 이곳이다 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신나게. 그럼 뭐 늙은 도둑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그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절찬이의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매일 대학로에서 하고 있고요. 월요일은 안 하잖아요. 월요일은 안 월요일은 않습니다. 연극을 예. 쉬는 날이니까. 예. 저도 뭐 한 이틀 출연하지만 나머지 이틀 이틀씩 다른 후배들이 또 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맛은 너무 더 새롭고 예, 예, 예. 또 싱싱하기도 하고 너무 재기발랄해서 제가 가끔씩 보러 갑니다. 그 친구들 공연을. 아 그럼 서로 자극도 받고 이렇겠네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연극 이렇게 내용을 예 저는 알지만 예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냥 뭐 한 10수년을 계속 감옥에서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살던 두 늙은이가 예. 이틀 전에 이제 특사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변해버린 이 세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다시 절도를 모의하고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어서는 아니고 뭐 네. 한탕을 하고 싶어서 근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간 집이 훔치러 들어간 집이 어느 아주 큰 권력을 특히 예. 자본 권력을 가진 분의 미술관 그래서 아무것도 못 훔치고 잡혀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의 어떤 에피소드인데 예. 너무나 재밌는 상황들이 많아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한 2만 번 정도는 제가 아니 우리 작품이 예, 웃겨드리기도 예. 하고 서로가 웃으면서 중단되기도 하고 작품이 하여튼 지금의 시름 걱정, 근심, 뭐 불안함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적어도 한 시간 반 동안은 잊게 해드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박철민 씨는 얘기하는 게 대화를 안 하고 강연을 해. 아니 왜? 왜 강연을 하냐? 흥분해 가지고 막. 아니 너무 재밌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간증돈이야.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와주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오게 됩니다. 저 마음을 저는 알아요. 왜냐면 이 재밌는 공연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시간은 짧고 어떻게 저리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달은 못할 것 같고 노래를 이렇게 흥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믿고요. 한 번만 와주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부모님 요대 상품으로도 너무 좋고요. 저쪽 뒤에 네. 뒤에 서 계신 분 일어서셨네요. 은혜 받으셔가지고. 근데 제목이 왜 늙은 도둑이 아니라 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늙은 도둑이에요? 아마 저 이상우 선생님의 그 멋진 어떤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게 25년 전 네, 이렇게 처음 초연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그때도 어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발음하기도 예, 하고 예. 표기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정서들 그런 매력들이 이미 갖고 계셨던 분이 25년 전에 예, 쓰셨던 예. 예, 그래서 늙은 도둑 더 늙은 도둑 뭐 덜 늙은 도둑 그렇게 나옵니다. 소현순 씨가 예. 뭐라고 쓰셨어요 거기 모인태 예.
믿습니다. 아, 예, 정말 고마워요. 현순 씨. 예. 이름부터 가래. 예. 좀 아름답습니다. 아, 이거 주세요. 믿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더 믿게 됩니다. 빠져들게 됩니다. 극장에 나가기 싫습니다. 같이 삽시다, 극장에서. 현순 씨. 고맙습니다. 어, 당황했어요. 아니, 철민 씨가. 예. 대화를 안 하고 계속 강연을 하는 거야. 아니, 저기 네. 하여튼 이 늙은 놈 이야기만 하다 보면 복 받쳐서. 자, 네. 그럼 우리 좀 컴다운하기 위해서 예. 박철민 씨 신청곡을 여러 곡 받았는데.